안녕하세요. 농부의 딸입니다. 저희 집에 지금 현재 그게 액비가요. 종류대로, 모양대로, 색깔대로 제가 이렇게 모아놨는데요. 진짜 천차만별이죠. 액비가 네, 이렇게 담아놓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줄 수가 없었어요. 이렇게 지금 5시간 작업을 해가지고 이 배합을 해놓은 건데요. 무조건 이제 주기만 하면 되죠. 네, 이렇게 해서 네, 이렇게 이만큼 많이 담아놨습니다. 액비가 완전히 그냥 이거는 소독약인데요. 이 소독약으로 네, 진드기도 죽이고요. 그리고 어쨌든 와, 이 벌레들이 이 소독약을 무서워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네, 이 소독약도 네, 물에 타서 제가 스프레이를 하려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이제 모아놨고요. 이렇게 해서 줄줄이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대박입니다. 역시, 역시 액비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고추가 비가 지금 일주일 넘도록 안 와가지고요. 삐들삐들 말라갖고 비틀어진 아이들이 네, 이 액비를 먹고 아주 그냥 윤기가 파릇파릇 나네요. 그래서 정말 만족합니다. 진짜 좋네요.